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자, 1, 2, 3, 4. 성령으로 위태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유아처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 채널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네이놈! 이것은 지연기 정상이군. 사랑하는 친구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코로나가 심해져 우리가 현장 예배로 만날 수 없지만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멈출 수 없어.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경학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설명해 줄게. 먼저 여름 성경학교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돼. 그러나 친구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그것은 바로 마음모아 프로젝트. 바로 이 책을 하루에 하나씩 아빠와 엄마와 함께 살펴보고 다윗에 대해 배워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렇게 7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 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7월 24일, 25일에는 만들기 활동이 있어. 24일 토요일 그때는 이 책이 아닌 바로 이 책!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가랜드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25일 주일에는 역시 이 패키지 안에 있는 만들기 재료 바로 이 무전기와 카메라 그 카메라 만들기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꼭 이것을 만들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성경학교는 물론 미션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어진 미션을 잘 수행해서 재미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 모두 파이팅해! 그리고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신청해야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집으로 도착하게 될 거야. 오늘까지 신청하지 않은 친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 책을 받아볼 수 없으니 여러분들 꼭 엄마 아빠에게 오늘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말하길 바랄게. 그럼 난 이만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 또 이 세상의 악한 것과 싸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난 어서 떠나야 해. 너희들도 준비하고 어서 만나자고. 헤! 친구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할 거예요. 두 손 모으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갑작스럽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온라인에서 집에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날로날로 예수님과 친해져서 날로날로 축복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또한 우리 친구들이 오늘 가져온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도 기대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변산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냈죠? 자, 짜잔. 친구들, 전도사님이 무슨 옷을 입었게요? 맞아요, 경찰 아저씨 옷을 입었어요. 우리 경찰 아저씨들은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구조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구조대원으로서 경찰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곧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다윗 구조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구조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주세요. 곧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니까 우리 친구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잘 참여해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자, 오늘도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재밌는 성경이야기 준비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쏙쏙 빠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입니다. 오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7장 17절 말씀. 그들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 밑받침과 줄기와 아몬드 꽃 모양과 꽃받침과 꽃부리를 모두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 말씀. 친구들, 저번 시간에 전도사님이 한 가지 설명해 준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줬어요. 전사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기 철수가 햄버거를 먹고 저기 영희가 재미있는 만화책을 보고 저기 있는 짱구가 게임기를 하고 있으면 전사님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바로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퀴즈가 있어요. 성막은 아주 크고 넓은 천막으로 촉 덮여져 있었어요. 자, 만약 우리 친구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 물건들이 잘 보일 수 있었을까요? 아주 어두컴컴한데 잘 보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볼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물건이 필요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환하게 비추는,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물건을 오늘 브살렐 아저씨가 뚝딱뚝딱 만들었다고 해요. 브살렐 아저씨는 성막 안에서 어휴 캄캄해 볼 수가 없겠는데 어떻게 하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번뜩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촛불을 거치할 수 있는 촛불대를 만들거라 하면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살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촛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금덩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망치로 뚝딱뚝딱 캉캉캉 뚝딱뚝딱 캉캉캉 촛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촛대를 만들 때는 슉 줄기는 하나지만 나중에는 슉
7개로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보이나요? 이렇게 아주 멋진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가 완성이 되었어요. 브살레는 만족했고 이제 성막 안에서도 어두운 곳에서도 환히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환하게 비추는 것이 촛대만 있을까요? 그러면은 무엇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들도 빛이 난대요. 반짝반짝. 우리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반짝반짝 내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고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무서워 벌벌벌 떨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이 세상 속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어둡고 컴컴한 곳 무서워서 가기 싫은데 어떡하죠? 꼭 가야 되면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주었죠? 어두컴컴하고 아주 무서운 곳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되시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은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마음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아주 밝고 멋지고 예쁜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어두우면은 세상도 어두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마음도 반짝반짝, 눈도 반짝반짝, 온 몸이 반짝반짝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유치원에 가거나 집에 가거나 언제 어디서나 반짝반짝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이 반짝반짝 빛이 나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멋있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뻐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한 가지 약속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힘들고 지칠 때라도 예수님 바라보기, 빛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 어두운 곳에서 환해지는 기쁨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누리길 약속해요. 자, 우리 친구들 약속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랑 약속손 하고 전도사님이 약속하면은 따라해 주는 거예요. 준비됐죠?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약속. 자, 우리 친구들 반드시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자, 우리 이제 재미있는 활동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재미있는 활동 시간이에요. 친구들, 전도사님 이야기 잘 듣고 왔죠? 자, 우리는 아까 이야기해 준 것처럼 등불처럼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니까 짜잔! 이렇게 부살렐 아저씨가 금덩어리로 뚝딱뚝딱 뚜뚜 까까 하면서 짜잔! 이렇게 멋있는 등불대를 만들었어요. 자, 진짜 멋있죠? 자, 이것처럼 우리도 항상 빛을 비추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등불을 만들어 볼 건데 우리 친구들 집에는 금도 없고 망치도 없어서 이렇게 둥둥둥둥 멋있는 등불대는 못 만들지만 우리 예수님이랑 나랑 뒤쪽에 있는 등불 도안을 가지고 멋진 등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준비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물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153쪽에 등불 도안을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자, 도안을 자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이렇게 가위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풀과 테이프를 준비해 주시고 이름을 쓸 수 있는 펜을 준비해 주세요. 자, 친구들, 오늘 활동은 조금 어려워서 어떻게 만드는지 전도사님이 직접 보여주도록 할게요. 쇼로로! 자, 먼저 도안을 자르는 선에 맞게 가위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르고 나면 본체 부분과 손잡이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앙선에 맞게 한번 접어주도록 할게요. 짜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해요. 자, 친구들, 이 자르는 선에 맞게 가위로 여러 번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 따라하세요. 짜잔! 이렇게 피아노처럼 가위로 잘라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접은 부분을 펴보면은 짜잔! 이렇게 갈라져서 종이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다시 바깥 접는 선을 접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지붕 모양의 도안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우리 이 등불 본체를 동그랗게 말기 전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등불 본체를 말아서 풀로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이렇게 등불의 본체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 본체를 둘 수 있도록 손잡이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짜잔! 친구들, 이렇게 등불이 완성이 되었어요.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처럼 오신 것과 같이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질 때 빛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등불처럼요. 친구들, 어둡다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이 등불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해요. 자, 오늘 활동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